1년 전에 엄마 드린 건데 엄마가 안 써요. 1년 내내 써. 그래서 제가 쓰려고 가져왔어. 엄마한테 물어보고 써야지. 누나 효녀다. 이거 내 목걸이를 좀 만들려 해요. 목걸이는 뭘로 만들 거냐? 요 아이로 크리스마스 오너먼트 펜던트 같은 건데 줄은 이 흰색 줄하고 가죽 줄 스웨이드 끈 갖고 온 거, 전에 샀던 거 잘라놨거든요. 잠시 어디다 뒀더라? 끈을 건데, 아 여기 있다. 이 끈을 연결하냐인데 일단은 얘가 모자를 지금 끼워놔서 옷이 올라가 있어서 바지가 보이는 거고, 얘가 모자를 안 씌우면 바지가까지 안 보일 정도로 이렇게 내려가요. 옷이 너무 길어요. 그래서 이 하얀 줄보다는 가죽끈으로 한 바퀴 묶은 다음에 이 아이를 연결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끈은 뒤로 돌려 한 바퀴 돌려줍니다. 한 바퀴 돌렸으면 여기부터 여기 구멍에 끈을 한번 넣어줘요. 그냥 이 상태에서 묶지 말고. 하나 통과시켰죠? 그럼 반대쪽도 통과시켜요. 교차시킬 수 있어요. 뭐 충분히 구멍에 다 들어가더라고요. 작지 않아서. 크리스마스 트리라는 거랑 이렇게 교차로 다 묶어주고요. 이 모자끈 사이로 얘좀 내려줘요. 목걸이 좀 내려주고, 펜던트를 그리고 살짝씩 위로 올려줍니다. 이렇게 올려주면 위치 딱 맞게 나왔죠. 이 상태에서 리본을 묶어주면 되는데, 묶을 때 손가락차제로 붙여도 되고요. 안 붙여도 되는데, 전한번 묶고, 붙여보겠습니다. 안 붙여도 되긴 하지만, 붙여야지 좀더 얘한테 안 떨어지게 잘 맞을 것 같아서, 이 상태에서 묶어볼게요. 귀엽게 생겼어, 근데. 한번 묶고, 한번더 묶었어요. 그러니까 리본 묶고, 한번더 과감으로 묶어주기. 접착제를 이 부분만 발라 붙여주면 돼요. 발라줬고요. 접착제 딱 보이시죠? 밑에. 그리고 은색 줄 같은 경우도 그냥 놔둘게요. 이게 펜던트에 달려있는 줄인데, 나중에 써먹을 수도 있고, 다른 장식을 달아도 괜찮은데, 전 심플하게 이 하트 자체가 커가지고, 목걸이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다른 부속품, 뭐 펜던트 이런 건안 넣었어요. 이 상태로도 딱 귀엽지 않나요? 완전 짱! 약간 크리스마스를 즐기는 인형 같잖아. 그리고 뒤에 있는 모자를 이제 얘가 찜해줬기 때문에 벗겨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이 모자를 씌워줘야지만 자꾸 바지가 질질 안 내려와서 했던 건데, 얘를 벗겨줘도 이제는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내려주면 그래도 바지가 보이죠? 밑으로 내려왔어도 귀여워. 인형은 목걸이까지 완성해서 저만의 인형 아가를 완성했어요. 귀엽죠? 모자까지 씌워줬는데, 이거 강아지용 모자예요. 강아지가 쓰는 건데, 그리고 얜 토끼 인형에 붙어있던, 다이소 토끼 인형에 붙어있던 옷에다가, 바지는 옛날에 쓰던 인형 옷인데, 벨트가 제대로 돼 있는 좀 고급진 옷이에요. 이렇게. 옛날에 영상에서 나왔었는데, 안 어울려가지고 아무도 못 해주다가 얘한테 해주니까 잘 어울리더라고. 그리고 옆으로 끈 이렇게 움직이면 위치도 조절할 수가 있고요. 길이가 너무 긴 사람들은 뒤에 끈 잡아당겨서 작은 사람 다시 묶어줘도 되고, 저는 일직선으로만 묶었어요. 좀 길어도 괜찮을 것 같아서. 전 약간 매달려 있는 느낌이 목걸이도 귀엽다 생각해서 나름 마음에 들거든요. 이렇게 해가지고 인형 목걸이